메타버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타버스 박물관 입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리미엄 메타버스 박물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컴퓨터 사양과 인터넷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5분 정도면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파일을 실행시켜 줍니다. 아직 인증서가 검증 중이라 스마트 스크린 경고 문구가 뜹니다. 설치한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추가 정보를 클릭하시고 실행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설치 창이 뜨면 프로그램을 설치해 줍니다. 설치가 끝나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줍니다. 메타버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해주면 해당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원하는 공간 이동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해상도 버튼을 클릭하면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사양 컴퓨터에서는 낮은 해상도를 선택해 주세요.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 버튼을 클릭하면 아바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자 아바타, 여자 아바타, 공룡 아바타 중 하나를 선택해 줍니다. 시점 변경을 클릭 시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바뀌게 됩니다. 전시물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1인칭 시점이 유리합니다.